1대1로 강의 수강을 많이 해요. 지금 10월달에 또 잡혀 있는데 두 분이 1대1로. 근데 그분을 제가 가르치는 거는 물레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위압까지 다 들뗀 것까지 납땐 것까지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그다음에 한달 코스를 잡아요. 한 달에 완성을 시켜요. 그럼 만드실 수 있어요? 다 저한테 저기 한달 저기 그걸 다 사서 받았다고 했으면 짠데. 아니요, 다 만들 수 있어요. 속성으로 해주시는 네, 속성으로 완전 1대1로. 근데 저는 제가 가르치는 방법이 다른 사람하고는 틀려요. 저는 제가 지겹도록 오늘은 그것만 하면 그것만 해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계단을 한 계단, 근처에다가 그걸 섞은 거예요. 마사토하고. 마사토를 섞은 거죠? 네. 그러면 마사같이 자꾸 차잖아요. 지금 여기요. 이거 물레 차면은 손다 나가는 거 아니에요? 다 나가요. 이건 장갑끼여서 그렇고. 이거는 뭐, 이건 그냥 진짜. 이런 손다 비워요. 그러니까요. 저 여기 손에 솜을 다 벗겨졌어.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랑 갈거는 연구를 같은, 많이 하시네. 이거랑 같은 점이고. 그래서 이런 거는 많이 작업을 못 해요, 이런 거는. 야, 이 중간 입구 잘 나왔는데, 이거 모양이? 그래서 저는 이제 입구는 모양을 한 요거는 그냥 토해. 지금 이렇게 해갖고 제가 이 우에라 보시면은 좀 삐뚤삐뚤하잖아요, 이렇게 지금. 예. 요거 지금 한 손으로 물레 찬 거예요. 한 손으로 네. 같이 대고 한게 아니고 네. 한쪽을 안 쓰는 게 바깥에서 손을 대면 이게 다 뭉그러지죠. 아아 안에 붙여갖고 안에 갖고 해갖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딱딱한 이렇게 아주 정교한 이렇게 기계로 찍어내는 듯한 이런지 이거 누가 보더라도 기계 찍으러 냈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니 순서가 매끈한 물레를 먼저 차 놓고 네. 이렇게 낸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게 낸 거죠 그렇게 낸 거죠 네.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두 번째는 바깥에는 손을 닿을 수가 없죠 그렇죠 이제 두 다음에는 번째 이게 다 뭉그러졌을 때는 네. 마무리할 때 네.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기 끝부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휘게 아 요즘은 기계에서 딱딱 찍어내는 것처럼 나오면 네. 재미없어요 네, 재미없고 네. 그리고 지금 이게 실증이나 지금 이게 이렇게 회고도로 이렇게 옆으로 쫙 바람 불듯이 이거는 이제 뭐뭘 대가지고 쫓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엔 일자에 썼어요. 한숨을 돌리면서 물레의 회전에 의해서 제가 잡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쭉쭉쭉 일자로 했던 거를 돌리면서 네. 이렇게 나온 거죠? 잡아버리는 거죠. 네. 이것도 그럼 자연스러운 거네. 네. 근데 그게 또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그럼 요거는 이제 누가 뭐라고 좀 사이즈는 사실은 좀 작은데 만들어 놓는 게 지금 많이 있어요 지금 저기 납부로 뗀 것도 납부로 떼면서도 장작가마의 맛을 낸게 지금 많이 있어요 지금 납부로 이렇게 요즘에는 뭐 이런 것 보고 사실 제가 시트 부어서 컵을 부어서 시트 사용을 해봤어요 엑스를 대고 여기 거칠거칠한 이런 느낌이 없어요 그래요? 네. 이거 다손 봐갖고 매끈매끈하네 네, 해갖고 유약을 발라갖고 하면은 아무 지장이 없어요 아까도 입구에 나온 풀어 네 그리고 세척을 해도 뭐 이런데 때가 끼지 않겠냐 절대 안 껴요 유약을 처리해서 네. 여기 밖에 끼는 거는 네 슥슥슥 하면서 그냥 물론만 이렇게 해갖고 해도 다 닦여버려요 안에는 혹시니까 가끔 가다가 주진자나 가끔 이렇게 그릇 같은 거 보면 네. 안에 닦기가 힘든 그런 것들이 좀 나와요 그렇죠 네. 그런 거는 나 진짜 불편해 죽겠어 그런 거는 뭘로 닦아야 되나 막 이런 걱정이 된다고 그러면 다완도 이렇게 이거는 뭐 약속을 많이 지키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섞었는데 한쪽으로 많이 양이 떨어졌군요 근데 일반적인 작품들은 그냥 흐름기가 뜨잖아 지금 저희가 지금 저 분청토하고 다음 작업을 그렇게 할 거거든요 아. 이걸 지금 흙을 모으고 있어요 벡터를요 저기 물레차고 나머지를 그래서 한 덩어리 요만큼 시작해서 넣을 때 요거 한 주먹씩 딱 넣고 선생님만 매겨도 색깔이 백화하고 청자하고 다르게 나오잖아요 제가 그 얘기예요 지금 제가 그렇게 할 거라고요 아 지금. 그렇게 할 거예요? 네 지금 그 계획을 잡고 있어요 제가 조금 아까 요거 보면서 네. 요거 분배를 착착착착 중간 사이에다 넣어서 잘 돌려놓으면 멋있게 나오고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렇게 일정적인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지도 모양처럼 나오고 막 이런 부분적으로 해갖고
색깔 섞이고 막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어떤 건 새겨지든 그럼 또 유약을 기본유 말고 다른 유약을 먹여도 마찬가지예요. 낙부 유약을 먹여도 코이 색깔하고 원래 백토는 이렇게 백장은 이렇게 그 밝은 계열 쪽이잖아요. 티가 들어가면 안 되지. 네, 밝은 계열 쪽인데 일반 분청이나 청자나 이런 쪽은 어두운 계열 쪽이 옹기나 쪽은 은근한 쪽. 네. 근데 그걸 섞어버리면은 유약에서도 갈색이 다 틀려져요. 아까부터 뭐 앞접시용을 쓰는데 음식을 놓으면은 이렇게 안 보이잖아요 속이. 그럼 먹다 보면 이게 나오면 재밌으라고. 이거 민물고기 같은데? 네. 여러분 다 가. 그러면 이제 기계에 가다로 이렇게 오시가다로 찍어서 붙이는 거고.